모카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카TV 김승근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 인사동 모카학기에 색소폰 전문 매장이 있고 그 앞에 아코디언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코디언은 매장에서 캐논볼 신모델 테너 드래곤 펄 모델을 이제 리뷰를 할 텐데 모카 악기는 부산의 그 본점에 와 보시면은 본관에 딱 들어서면은 세 가지 그 벽에 스텐으로 그 조각이 달려져가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색소폰이 약 한 1.5m 크기로 달려가 있고 좌편에는 아코디언이 또 달려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는 바이올린이 이제 이렇게 달려가 있는데. 모카악기는 그 바이올린, 아코디언, 이 색소폰 이것이 모카악기의 그 세 가지가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그 품목입니다. 서울 인사동에 이제 색소폰을 가지고 인사동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AS 겸 아코디언 매장을 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아코디언은 제가 색소폰과 함께 40여 년 동안 아코디언 그 수리를 쭉 해오고 있는 사람인데 이틀째 명품 아코디언 세계 최고의 그 브랜드 피스타리아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입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기로 하고 아코디언 매장에서 명품 색소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캐논볼 최고급 모델 1100만원 세팅하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은 명품이 많습니다. 시계에 보면은 뭐 롤렉스 시계 같은 것 명품이 있고 가방도 보면은 루이비통 가방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보면은 벤츠 자동차 있죠. 색소폰에 있어서도 각 모델, 각 회사마다 명품이 있습니다. 셀마에 요새 나오는 명품이 보면은 리퍼런스, 셀마에서 가장 고가 모델이죠. 야나기사와 색소폰 회사에서 나오는 명품이 9937, 한 18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하 875 보면은 약 한 650만원 정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모리아, 3 에디션, RXCL 이런 것들이 보면은 볼모리아에서 한 580 정도 이렇게 갑니다. 캐논볼에서는 드래곤 펄 해서 이제 750만원 가는데 각사마다 이렇게 최고의 모델을 이제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이제 각축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색소폰 가면 알다시피 세계 빅5 볼모리아, 셀마, 야나기사와 야마하, 캐논볼 이렇게 다섯 가지 브랜드들이 이 세계 시장에서 이제 각축을 부리고 있는데 캐논볼 회사에서도 최고급 모델인 T5 드래곤 펄 모델이 이제 세계 시장에 이제 뛰어들어서 어느 게 최고인가 한번 경쟁해 보자. 한번 뭐 소위 말해서 좀 속된 말로 이제 한번 붙어 보자. 이러한 뜻에서 이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사마다 이제 그 저게 뭐 명품 제품군을 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는데 캐논볼 사러 오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1100만원 정도 세팅을 합니다. 1100만원. 왜 1100만원 세팅하느냐 하게 되면은 마크 6 뭐 8만 번대니 뭐 번호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가격대가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니 품질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꾸 시리얼 번호 가지고서 품질과 관련 있는 것들에다가 이렇게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보면은 뭐 좋은 시리얼 번호 해가지고 시중에서 한 2천만 원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끼고 아껴서 1100만 원을 들고 사가지고 가는 것이 캐논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1100만 원에 세팅이 되느냐면은 드래곤 펄 모델이 스윙 750만 원입니다. 드래곤 펄 모델 750만 원에다가 미국의 테드 클럼 은 덩그리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SSG 제련 과정에서 특별한 울림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소재로 만들어지는 2, 3%의 특별한 소재로 넣어서 만들어지는 테드 클럼, 이게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짜리 마우스피스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산락해도 잘 사기 어렵습니다만은, 자, 750만 원에다 250만 원 세팅하게 되면은, 선생님, 1000만 원입니다. 여기다 왜 100만 원이 붙느냐? 캐논볼 색소폰은 여러분들 무겁다, 무겁다고 합니다. 미국이라 하는 나라는 광대한 나라기 때문에 빈약하게 만들지 않고 가볍게 만들지 못합니다. 캐논볼 색소폰이 60년, 70년 가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케이스 하나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가 우드 케이스로 만듭니다. 우드 케이스로 만들다 보니까 왜 그렇게 만드느냐? 악기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악기의 안전을 위해서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태리에서 나오는 마르크마기 케이스 70만 원짜리 세팅에다가 목걸이 편안한 거, 일본에서 수입하는 그 브레스타킹, 일본의 치과 의사가 가장 목에 편안한 목걸이를 이제 개발해서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데, 이 목걸이 한 개가 30만 원입니다. 70만 원짜리 케이스에다가 목걸이 30만 원 하면은 딱 1100만 원입니다. 이 1100만 원을 목화학에 와서 투자를 하면은 날아가는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캐논볼 색소폰 여러분들 무겁다고 합니다. 왜? 고고품으로 만들고 최고의 모델로 만들기 때문에 얇은 철판으로 만들면은 얇은 소리가 나고, 두껍게 만들면 무겁기 때문에 중후한 소리가 납니다. 브라스로 만드는 악기 무겁게 만들 수 없습니다. 무겁게 만들면 소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볍게 만들 뿐이지, 중후하게 만들어야지 소리가 중후하게 나오죠. 아니, 종을 갖다가 얇게 만들면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집니까? 종소리도 두껍게 만들어야 멀리 멀리 울려 퍼집듯이 가볍게 만들면 가벼운 소리가 납니다. 캐논볼 드래곤 펄 모델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서 울림이 풍부하게 나오는 그러한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껍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겁다 무겁다 하시는데 목걸이 좀 편안한 거 하시면은 별 포시 안 납니다. 그래서 캐논볼 색소폰 드래곤 펄 모델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보면은 블랙 니켈에다가 이제 실버 키를 이제 쭉 이렇게 도금 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나중에 이제 쭉 보겠습니다만은 블랙 니켈에다가 실버 키, 올 실버에다가 은을 갖다가 감아 돌리 가지고 블랙 니켈에서 그 공용학적으로서 나와서 특허 받은 소리가 이 캐논볼 드래곤 펄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잘뭐 아시는 분도 잘 압니다. 색소폰의 음색이라는 것이 은낙하로 했을 때의 소리가 다르고, 라카프레이터로 했을 때의 소리가 다르고, 올 실버로 했을 때 소리가 다르고, 블랙 니켈로 했을 때 소리가 다르고, 블랙 니켈에다가 실버 키를 감았을 때 소리가 다릅니다. 블랙 니켈은 선생님 금속 도금입니다. 낙하프레이트가 아닙니다.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아주 고급 도금입니다. 그래서 드래곤 펄 모델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러시아 색소폰디스트 바시일이라는 분이 이제 그 1100만 원짜리의 세팅을 한 이제 그 연주를 들어볼 텐데, 시중에 빅파이브 이 최고급으로 하는 이러한 최고라 하는 이런 모델하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빅파이브 마크 6 8만 번대하고 2000만 원짜리 8만 번대하고 야나기사와 9937하고 야마하 875하고 폴모리아 RXCL하고 캐논볼 T5 드래곤 펄 모델하고 이 다섯 가지 색소폰 가치 기준 다섯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섯 가지 뭐냐? 첫째, 고음과 저음이 잘 나오는가? 고음 쪽에서 알티시모가 발아 나오는가? 서브톤이 발아 나오는가 한번 해 보세요. 어느 게더잘 나오는가? 그 다음에 운지,
색소폰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웃지 못할 얘기들이 참 많죠. 동양권에 맞춰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야마하 야나기사와가 편하다 하는 이런 말을 곧이 곧대로 듣고 이걸 그대로 사실인 양 말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순진한 사람들한테 얘기입니다. 일본 야나기사와가 일본 야마하가 미국이나 유럽에 그러면 불편하게 판단 말입니까? 미국 사람들 야마하 야나기사 안 씁니까? 유럽 사람들 야나기사와 야마하 그들도 많이 씁니다. 그들에게는 불편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훌륭한 악기들이 유럽에 만들어 가는 거 다르게 만들고 동양권에 맞춰가서 하는 거 다르게 만들고 아니 야마하 사장 같으면 그렇게 만들겠어요? 야나기사와 사장 같으면 유럽에 가는 거 따로 만들고 마야 한국에 뭐 파는 그 물건 따로 만들고 말이지 뭐 어? 그렇게 만들겠냐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런 말을 갖다 곧이곧대로 듣냐는 얘기입니다. 생판 이건 순진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근슬쩍 미국에 맞는 캐논볼은 미국 사람한테 맞지 않은 요 말을 갖다가 말이지 주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아니 캐논볼 사장 같으면 선생님 세계 시장은 노려가지고 만들 텐데. 아니 동양권에 맞춰서 동양권에는 불편하게 만들고 유럽 미국 사람한테 편안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회사가 그래 설계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캐논볼 색소폰은 선생님 미국의 인터내셔널 국제 특허를 받은 모델입니다. 세계에 동서양을 망라하고 가장 편안하게 만들었다 하는 국제 인터내셔널 특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도 세계에서 가장 편안한 색소폰이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내 쓰는 야마하 야나기사와를 불다가 캐논볼 시연하러 한번 와보세요. 캐논볼이 편안한가? 가지고 있던 악기가 편안한가? 생판 처음에 만져보는 캐논볼이 편안하다 하면 이게 특별한 인터내셔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다 하는 건 증명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동양권에 맞춰서 운지가 편한 요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말고 그거 액면 그대로 믿지 마세요. 미국의 캐논볼 회사가 세계 시장을 석권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만들어야 되지? 미국 사람한테만 편안하게 만들고 말이지. 어? 동양한 사람한테 불편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캐논볼 이제 색소폰 선생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딱 만져보면요 하나같이 그럽니다. 이야 말로만은 이게 들었던 거하고 완전 다르네. 그러면 완전 다르네. 골동품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마크 6 1,500만 원짜리는 덜렁덜렁 사십니다. 아니 60년 70년 된 악기가 얼마나 깨끗하며 얼마나 운지가 편안하겠어요. 신설계로 나온 것보다 편안하겠어요. 새로운 그 국제 인터내셔널 특허를 받아가지고 인체공학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제품이 편안하지. 오래된 악기가 편안하겠냐 이겁니다. 운지나 이런 것들이 그더 편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크 6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쓰시는 분들이 그 악기가 골동품 가치로서 가치가 있는 걸 모르고 실용성 가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벤저를 갖다가 70년 탄 벤저 탈수 있어요? 마치 관악기를 갖다가 현악기 뭐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이 그래 생각하시는데 좋습니다. 그 소리 잘 나는 거 맞아요. 현악기는 와 관악기는 달라요. 트럼펫 70년 트럼펫 선생님 그래 고가로 있는 거 봤습니까? 골동품 가치로 있습니다. 골동품 가치로 브라스 밴드 브라스 밴드 트럼펫도 브라스로 만들고 색소폰도 브라스로 만듭니다. 어떻게 색소폰만 그렇게 오래된 70년 된 80년 된뭐 60몇 년된 악기가 그렇게 그거는 그렇게 오래가고 트럼펫은 왜 그래 안 가요? 똑같은 거예요. 마크 6가 나쁘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용성 가치로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비교해보자 비교. 여러분들 우리 색소폰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매니아들이 색소폰 매니아들이 옳은 정보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성비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성비가 높은 정말 적은 돈을 가지고서 행복해야 되죠. 그래서 드래곤 펄 1,100만 원짜리를
리뷰를 해 드리는 겁니다. 1100만 원짜리 캐논볼 색소폰하고 야나기사와 9937 1800만 원짜리 하고 야마하 875에서 나오는 골드하고 볼모리아 750만 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것이 이 색소폰의 가치 기준 네 가지 울림이 풍부한가, 고음과 저음이 잘 나오는가, 음정이 정확한가, 디자인이 아름다운가, 내구성이 좋은가, 이 다섯 가지 하나 더 붙여서 다섯 가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비교해 보시고 어느 게 가성비가 높은가 낮은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리뷰는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에 또 이제 또 기회가 있을 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이 와가지고 또 손님 왔다고 그래서 아, 색소폰 매장으로 또 좀 가야 되겠네요. 예, 예, 지금 목학이 그 인사동 지점에 우리 그 저기 아코디언 매장에서 예, 그 캐논볼 색소폰 1100만 원짜리 세팅을 리뷰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